하루의 변화는요, 오르락 내리락 일정치 않아요. 하루에 100g씩 쭉쭉쭉 빠지지 않는다고. 어젯밤에 내가 똥을 쌌는지,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물을 많이 마셨는지 뭔지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평균 값을 보시면서. 네, 여러분,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드디어 다이어트 시작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못 잃었던 또 IFBB 프로 카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할 텐데 어떻게 감량을 해서 컨디션을 맞춰서 시합을 뛸 건지 그런 간단한 브리핑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꾸렸으니까 저한테 개별화된 거지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하시면은 뭐 시합을 뛰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나 뭐 바디 프로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든 되게 좋은 결과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방식도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코치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를 못하면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뭐냐, 바로 IFBB 프로 카드죠. IFBB 프로가 된다고 끝나는 건 아닌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재작년부터 자꾸 미끄러져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맨즈 피지크에서 바라는 컨디션이 있단 말이에요. 보디빌딩 수준으로 아주 잔인하게 막 그렇게 빼지를 않아요. 적당히 보기 좋은 정도, 체지방이 잘 제거된 정도의 컨디션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규정이 써 있어요. 보디빌더가 연상될 만큼의 잔인한 컨디셔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들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잔인한 컨디션으로 빼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뭐 빼빼 마를 때까지 빼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 봤더니 경험적으로 체지방 4에서 5%다. 3%대로 내려가면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4에서 5% 정도가 체지방도 적당히 제거되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거예요.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8% 정도 추천. 이거는 시합 기준이니까. 그리고 바디 프로필은 중요한 게 이거보다 얼굴이 더 중요해. 얼굴이 잘 나와야 몸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잔인하게 막 진짜 빼빼 마를 때까지 빼지 마시고 얼굴이 생기있고 잘생겨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뭐 논외로 치고 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4, 5% 되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체중이 73kg 이하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73kg가 되면 4에서 5%더라. 그러면 현재 체중은 언제냐? 80kg더라. 목표 마이너스 7kg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kg까지 빼기 위해서 저 어떻게 할 것이냐, 칼로리를 얼마큼 먹을 거고 지금 몇 주 남았냐, 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는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얼마 시간을 투자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날짜가 언젠지가 중요하잖아요. 5월 1일 지역대회 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선을 한번 나간 다음에 자격을 갖추고 이제 프로퀄리파이어를 나가야 돼서, 그리고 6월 5일 프로 퀄리파이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5월에는 풀 컨디션은 될 필요 없어. 여기서는 베스트 컨디션을 뽑아야 돼요. 6월 5일까지 베스트 컨디션 나와야 되니까 사실상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 이내에 베스트 컨디션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약 2주, 3주간 그 컨디셔닝을 유지하거나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나가죠.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일까지 다이어트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날짜가 2월 6일, 현재 80kg고 7kg를 5월 1일까지 빼야 돼요. 그러면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자, 그러면 7kg를 84일 동안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나눠볼게요. 7kg를 12주로 나누면 0.58kg을 감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량 속도입니다. 일주일에 0.58kg,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는 약 2kg 넘게 감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감량 속도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이거보다 더 많이 빼시면 고통만이 따를 뿐이지 사실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고통이 굉장히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도 대회 준비를 보통 원래는 20주 이상을 합니다. 20주 이상 하는 이유가 12주 동안 계속 이렇게 0.58kg씩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두는 거예요. 갑자기 또 체중이 오를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폭식을 하진 않지만 예정된 다이어트 플랜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손실이 2, 3주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12주를 제가 감량을 하더라도 사실상 20주 정도 여유를 두려고 하는 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대회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두 달 정도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원래 20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이제 20에서 한 24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타이트하다는 거. 어찌됐든 뭐 그건 뭐 제 사정이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량을, 섭취 열량을 어떻게 먹으면 이렇게 뺄 것이냐 하니까 공식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활동 대사량, 기초 대사량 뭐 이렇게 구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유지 칼로리가 아니라 이제 감량하기 위한 칼로리, 섭취 칼로리 어느 정도 먹을까 했
했더니 저는 지금 2200 칼로리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숫자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2200 칼로리를 먹으면서 이제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요거 빠지면은 성공인데 이거보다 안 빠지면은 이거보다 더 줄여야겠죠. 300에서 500까지는 더 줄일 수 있어요. 막바지에 더 줄이겠죠. 아무래도 막바지에 갔더니 이제 덜 빠졌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일단 2200 근처로 먹을 거예요. 2000 칼로리 정도를 먹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코치가 조금 더 먹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 2200으로 세팅을 했는데 제 경험상 2200 먹으면 잘 안 빠지던데. 그래서 2000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200은 내가 딴짓거리 혹시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가끔 쓸데없는 그 식욕이 돋을 때가 있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라 케이크에 반에 반에 반 조각을 막 집어 먹는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그게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좀 가끔 입에 한 입을 대야 돼. 그거 안 먹는 날은 이제 2000칼로리 먹는 거지. 그래서 아예 그럼 그런 거 안 먹고 2000칼로리 드시면 되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렇게 최대한 할 거예요. 근데 200칼로리 여유 든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2000에서 22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재나요? 어플을 이용하십시오. 저는 이제 야지오라는 앱을 이용합니다. 또 언더아머에서 나온 이 마이 피트니스 트라이얼이라는 어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어플이 있으니까 그런 앱을 사용하셔가지고 칼로리 추적하시면 됩니다. 매크로라 그러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700칼로리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촬영 2시간, 3시간째 하고 있어가지고 밥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네? 시간은 지금 8시가 넘어가는데 지금 두 끼 더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밤에 12시에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그런 분들 있어요. 자기 전에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아 아니 내가 필요한 것보다 총 열량이 적으면 자기 전에 먹더라도 사실은 살이 막 크게 찌거나 그러진 않아요. 속을 버릴 뿐이지. 소화기관 안 좋으신 분은 자기 전에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플러스 뭐 특이사항은 탄단지 그러면 얼만큼 먹을 것이냐. 5대 3대 2 정도를 저기 두면 좋다 이거야. 탄수화물은 1000칼로리 정도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먹으면 2000칼로리 먹네요. 그죠? 아주 쉽죠? 2000이 계산하기도 쉬워가지고 일단 2000으로 해봐야겠다. 플러스 100에서 200은 뭐 주당 빠지는 속도를 보면 돼요. 이거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주당 그 얼만큼 감량되는 거 보려면 맨날 재 매일 재시고 일주일 평균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하루의 변화는요 오르락 내리락 일정치 않아요. 하루에 100g씩 쭉쭉쭉 빠지지 않는다고. 어젯밤에 내가 똥을 쌌는지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물을 많이 마셨는지 뭔지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평균값을 보시면서 그 변화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상태에서 재야 됩니다. 항상 소변을 보고 잰다면 항상 소변을 보고 재시고요. 항상 아침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소변 넣고 바로 체중 잽니다. 그게 기상 루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십시오. 아, 뭐 다시 돌아와서 탄수화물은 주로 뭘 먹을 거냐면은 밥이랑 저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를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먹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좋아해서 먹습니다. 감자도 잘 먹습니다. 감자, 오트밀 그리고 뮤즐리. 단백질, 닭가슴살 있죠? 수산물들, 연어라든가 그리고 소, 돼지도 먹어요. 그냥 다 먹어요. 모든 육류 다 포함. 지방 뭘로 먹냐? 지방. 지방은 여기 이제 이런 데도 다 포함, 조금씩 포함돼 있어요. 소면 다 있어 골고루. 조금 편중돼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은 뭐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잖아요. 그죠? 다 먹어요. 아보카도라든가 뭐 올리브 오일 그리고 MCT 오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켜가면서 매일 이제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 기간 내에 감량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한다? 조정하면 되지. 더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어? 안 빠지는데 왜 더 늘리죠? 내가 너무 적게 먹고 있어서 대사가 너무 줄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려보면 때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러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은 그래요. 1000칼로리 이하로 먹고 1200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 100% 그분들은 너무 줄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니까 많이 드시면 운동도 잘 되고 체중도 잘 빠집니다. 뭐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저 체중이나 목표 이런 거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대로 그대로 드셔도 100% 빠질 거라는 거 보장하니까 바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요?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과당이라는 녀석은 지방 합성 률이 좀 높다 그러고 리피드 또는 글리코겐 다시 축적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할 때도 이점이 없다. 왜? 간에 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근육에는 그렇게 도움이 없다라는 게 주류 의견이었는데 받은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다이어트 중에 과일 섭취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많이 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정량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할 때 후반부에 되면은요 체지방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불면증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근데 이 과일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베리류가 베리 좋다는 뜻인데 예. 자기도 마지막 식사 때 우리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한테 운동선수들한테 베리류를 소량 먹었더니 불면증이 조금은 해소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지막 끼니에는 베리류를 소량 이렇게 넣어가지고 식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불면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4월 5월 돼야겠죠. 과당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소량 먹으면은 여러분들 지방으로 안 가요. 다 쓰여요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
필요한 거보다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든 사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만 주의사항. 사실 이렇게 칼로리라든가 막 이런 개념은요 부정확하다. 예를 들면 뭐 체지방이 뭐 1g당 7칼로리 정도를 체지방이에요. 그냥 지방 말고 수분 포함해야 되니까 낸다고 했을 때 7칼로리 소모하면 1g이 체지방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이 장내 미생물이라든가 바이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이어트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정반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챙길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유산균 잘 챙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는 진짜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제로콜라? 제로콜라를 진짜 미친 듯이 먹었었는데 막 하루에 2리터 먹고 막 그랬어요. 막 진짜로 막 막바지에는 힘드니까 단계 너무 먹고 땡기고 막 중독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로콜라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흔히 말해서 칼로리는 없지만 그런 단맛을 내주는 것들이 장내 미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로콜라나 제로사이다 이런 것들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과일 먹는 거, 과일. 싱싱한 과일의 청량감과 약간 상큼함이 이 제로콜라를 갈구하는 내 마음을 좀 달래줄 거라 이야기죠. 그래서 과일을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강한 방식으로 최대한 이번에 다이어트 컨디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야채 섭취는 여러분 다이어트 중이니까 많이 하면 좋다 이거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위가 약해요. 위가 만성 위염이 있어. 생야채를 많이 먹으시면은 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 익혀서 소량씩 먹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 버섯이랑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자 이렇게 뭐 야채를 조금씩 먹을 거고요. 어쨌든 건강한 방식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닭고구마는 안녕. 닭고구마만 먹는 거 이제 옛날 구시대 방식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닭고구마가 최고지. 그러면 해외 선수들 닭고구마 안 먹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만 특히 닭고구마 많이 먹더라고. 안 먹진 않아요. 해외 선수들도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다 먹는데 이거만 먹진 않아. 한 가지만 먹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다양하게 먹어요. 2022년 다이어트 플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컨디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IFBB 프로를 딸 수 있을지 이딴 식으로 해서는 넌 못 딸 거다 라는 악담을 놔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 스포츠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공부도 좀 해온 입장에서 또 더 많이 공부한 코치와도 또 이제 의견 나누면서 도움받고 결정하고 더 디테일적인 거는 좀 생략했어. 더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또 이해도 안 되는 거 많고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브리핑 해봤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022년 시즌도 열심히 힘을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